용신의 무정을 보겠습니다. 무정은 정이 없는 거죠. 그러면 길신이 없어지는 거죠. 어쨌든 길신이 없어지는 것을 무정하다라고 보면 되겠죠. 길신이 없어져서 잡스러워진다라는 것도 같은 이야기고요. 먼저 심요첨서를 보면, 자, 지역 어디어디에 이르러서 가령 인용칠살 용신을 쓰는 인성을 쓰는데 칠살 있다. 그러면 본의의 귀격, 본래는 귀한 격이 된다. 왜 그렇죠? 자, 뇌가 있고 칠살이 있다. 이 살은 나를 극을 하죠. 심하게 극을 합니다. 아주 흉하게 극을 하는 거야. 흉극. 그러니까 살을 없애주면 좋겠죠. 그럴 때, 뭐죠? 살생인. 인성으로 기운을 순환시켜서 기운이 인성이 뭐죠? 나를 생해주는 구조로 가면 되죠. 이걸 뭐라고 그랬죠? 살인 상생이라고 그랬죠. 살의 기운을, 흉폭한 기운을 인성으로 순환시켜서 그것을 나를 생해주는 기운으로 쓴다는 거죠. 그럼 살인 상생하면 굉장히 좋은 이 칠살의 기운이 순환돼서 오히려 나에게 생조안이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본의 귀격, 본래는 귀한 격이 되지만 신화, 뇌가 강해요. 충분히 강합니다. 강함. 특히 양익기 같은 경우는 칠살도 견딜 수 있다고 했잖아요. 뇌가 강해요. 그러면 칠살이 와도 두렵지가 않죠. 그리고 인성도 왕해요. 저 인성은 여기다 앞에다 갖다 두면 나도 강한데 인성도 강해요. 그리고 투살, 고빈. 이 칠살이 외롭게 투간되어서 외롭고 가난해요. 그러니까 빈궁하다는 거죠. 외롭고 가난하고, 그러니까 칠살이 나 홀로 이렇게 외롭게 있다. 그러면 대개 신화, 내가 왕하기 때문에 이 칠살에 대항하기 때문에 내가 왕하기 때문에 굳이 인성의 생을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내가 강한 경우는 필요가 없죠.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유일한 인성의 임무는 뭐예요? 사주 일주를 생하는 게 본래의 임무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왕, 내가 이 사주 일주가 왕하면 불로 애쓸 필요가 없어요. 뭐를? 인성의 생을 받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죠. 인왕, 인성이 왕하면 하로 어떠한 노력으로 살조, 칠살을 도울 것인가? 도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뇌가 인성에 도움이 필요한 것은 칠살이 흉폭해서 날뛰는데 이 흉폭함을 내가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약해서 그럴 경우에 칠살의 기운을 인성으로 설계시켜서 순화시켜서 그 인성의 힘으로 나를 생조하면 내가 힘이 생기니까 이럴 때는 인성의 의미가 있지만 내가 충분히 신강하고 신왕하고 그렇다고 하면 이 칠살을 굳이 내가 또 칠살이 왜 이렇게 투관되어 있고 하면 굳이 내가 칠살의 공격을 회피할 이유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인성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데 이때 인성이 또 왕하다. 그러면은 굳이 이렇게 왕한 인성의 힘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편지우편. 자, 더욱 그 말이죠. 더욱. 더욱. 한쪽으로 치우쳤는데 또 치우쳐요. 더 치우치겠죠. 그러니까 더욱 치우쳐 있는데 한쪽으로 치우친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왕한데 인성이 또 이쪽으로 더 힘을 더 준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기의 무정야라. 그것이 바로 무정한 것이 된다. 그러니까 불필요한 도움을 자꾸 주면은 귀찮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불필요한 도움을 주는 것이 귀찮다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간단하게 보면 인성이 칠살을 쓰는 경우 살인 상생을 해주니까 본의 귀격 원래는 귀한 격이 되지만 신강하고 인성이 왕하면 그리고 칠살이 외롭고 비난하다는 것은 칠살이 그렇게 드세다 안 드세다 드세지 않다. 그러면 내가 신강하기 때문에 칠살의 공격을 감당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살이 그다지 세력이 강하지 않은 거죠. 외롭고 가난한 거니까. 그리고 나는 강해요. 그러면 인성의 도움이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불필요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대개 이런 경우는 신화하는 경우는 인성의 생조를 받으려고 불러 애쓰지 않아도 된다 그 말이죠. 인성이 왕하면 어떤 노력으로 칠살을 도울 것인가? 그렇죠? 칠살의 도움이 필요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도움이 필요하겠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인성이 왕하면은 인성이 약한 경우는 칠살의 기운을 설계시켜서 인성을 키워야 의미가 있지만
7살, 인성이 이미 완화해버리면 7살의 도움을 받으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또 치우치고 치우쳐요. 지금 뭐 치우친다는 것은 내가 왕한데 또 인성이 또 나를 생겨준다 그 말이죠. 그러면 한쪽으로 힘이 더 쏠리죠. 그러면 7살은 외로운데, 7살은 힘이 없는데, 나의 힘은 더 강대해지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무중한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상관패인이 보겠습니다. 상관패인. 자, 상관패인을 보면, 자, 상관패인 뭐예요? 상관격인데, 인성을 차고 있다. 찰패죠. 자,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자, 내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상관이 있으면, 상관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왜? 관을 극을해버리니까. 칠살을 극을하죠. 아니, 관과 칠살을 극을하죠. 뭐다? 극을하는 관계예요. 정관을 깨버리니까 상관이 흉신이 되는 거죠. 안 좋은 거죠.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인성이 있다. 인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인성이 나를 생해주는 거기도 하지만, 인성이 뭐예요? 상관을 극을 해버려요. 인극식이잖아요. 인극식, 인극상. 그러면 상관이 있음으로 해서 나의 관이 깨질 위기에 놓여 있는데, 인성이 와서 상관을 제압을 해주니까 내 관이 지켜졌죠. 그러니까 인성이 상관패에는 좋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상관을 제압을 해주니까. 그래서 본래 수, 빼어나고 이 귀, 그리고 귀하다 그러죠. 빼어나고 귀하다 그 말이죠. 근데 이 신주, 자, 사주 일간이 심망, 매우 매우 왕성해요, 이게. 그리고 상관은 매우 약해요. 심천, 아주 빈약해요. 그러면 상관이 관을 극할 수 있다 없다? 제대로 극할 수가 없다. 인우태종, 자, 요것도 왕하고 중하다고 했으니까요. 근데 요거는 아주 약하고, 그렇죠? 상관은 매우 약하고, 그러면은 이게 인성이 매우 태중하면 이게 너무 진한 한쪽으로 기운이 쏠려 있죠. 그렇다면 이거는 불기불수라, 귀하지도 않고 수려하지도 않다, 빼어나지도 않다 그 말이죠. 되게 욕 몸하고 싶어요. 조신 일주, 사주 일주를 도우고 싶어 해요. 그렇게 하는 즉 신강, 사주 일주가 강해지고, 그다음에 재상, 이 내가 상관을 제어하는 즉 상관보다 얕해져요. 내가 기운을 극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이게 대개 사주 일주를 도우고 싶어 하는 즉 신강하게 되고, 신강을 통해서 이 상관을 제압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한즉 상관 얕아졌는데, 이건 좀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상관을 제어하는 게 아니고 내 기운이 설계되는 거고, 상관을 제어하는 건 인성이잖아요. 인성이 상관을 제어하는 거죠. 그래서 인성이 사주 일주를 도와주어서 신강하게 하고, 또 인성이 상관을 극을해서 상관을 힘이 없게 천 얕게 만든다 그 말이죠. 그런데 요 차중 이중 아주 이 인성이 중한, 아주 왕한 인성이 하용, 어떤 쓸모가 있겠는가 그 말이죠. 이렇게 강한 인성을 뭐할수 거냐, 그죠? 시, 뭐뭐이다. 역 또한 무정야라. 무정하다. 그 말이죠. 한번 볼까요? 자. 그렇죠. 인성이 생략되는 걸로 봐야죠. 자, 인성이 나를 생겨주고, 일주를 도우려 하면 일주가 더욱 강해지고, 상관을 극제하려면, 즉, 이거는 아까 여기서 언뜻 보면, 이게 끊어질 것 같아요. 아까는, 그러니까 뭐냐면, 인성이 사주를 도우려고, 사주 일간을 도우려고 하는 즉 신강하게 만들고, 그리고 인성이 식상관을 제재하는 즉 상관이 얕아지고 천하게 되고, 열불천자니까. 그래서 인성이 일간도 도와주고 상관도 이렇게 해주고 하는데, 나는 신강하니까 도울 필요가 현재는 없어요. 왕하니까. 그 다음에 상관도 약하다고 그랬죠. 그러면 굳이 인성이 상관을 가서 짓밟을 필요가 없어요. 충분히 이럴 경우는 관성이 보호받을 수 있죠. 이게 약하니까. 그럴 경우는 인성이 도움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는 거죠. 어머니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머니와 나의 관계를 보면 그다지 도움이 필요 없어요. 내가 이미 충분히 배불리 먹었는데 어머니가 또 나에게 젖을 준다. 별로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다지 정이 있는 관계는 아니다. 그래서 정이 있고 없고는 뭐냐면 그 쓰임을 잘 해주냐, 안 해주냐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